자, 일단은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이 가장 핵심이 되죠. 예, 보니까 A.K. 라마누잔 was a 12th century scholar. 아, 이 사람은 그 20th century scholar. 그러니까 그 20세기 학자인데 noted for his controversial ideas about Indian literature. 그러니까 인도 문학에 대한 어떤 그 controversial 논란이 있는 그런 발상으로 유명한 20세기 학자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controversial idea 이거 이제 키워드 잡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도 문화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줘야 됐습니다. 자, 그러면 A가 보니까 the greatest uproar he caused. 자, uproar, 그죠? 이게 논란이에요. 가장 커다란 논란. He caused 그가 야기시킨 가장 커다란 논란은 originate from an essay. 어떤 에세이로부터 근본했습니다. 근데 이게 interpreting various depictions of Hindu gods, Sita and Rama. 그러니까 이제 그 다양한 힌두 신들인 시타와 라마에 대한 그 묘사에 대한 해석, 에세이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uproar, 이게 지금 controversial 이슈가 되는 거고, Indian literature, 라고 되니까 이게 지금 interpretation, various depiction 요거 이게 지금 인디언 리터러처가 들어가는 거죠. 둘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A는 버리면 됩니다. 그 B는 in this essay, 이 에세이에서 그 라마누자는 noted that 뭐라고 지금 얘기했냐면 some Asian sources present of the pair as siblings rather than as husband and wife. 아, 일단 에세이니까 이게 그 인디언 리터러처고요. 여기서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이게 뭐냐? 시블링. 남매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 그 남편과 아내로 봤는데 신의 관계를. 그런데 그이 신의 관계를 그냥 뭐 누나 동생 아니면 뭐 오빠, 여동생 뭐 이런 관계를 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란거리 둘다 있죠. 그러니까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둘 다. 10번 The Asian works of Indian literature. 그러니까 인도 문학의 고대 작품들이 describing the gods 신을 묘사하는 이것이 contain not only stories 이야기를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philosophical reflections 어떤 철학적인 Reflection. Reflection은 뭐예요? 성찰도 포함하고 있다. 바로 답신이 나오네요. 그죠? 차근히 보면 돼, 차근히. 여기서 뭘 놓쳤습니까? 자, 그 D는 또 만나봅시다. 자, 이러한 seriously this seriously offended Hindu students. 이것이 아주 offend. 지금 뭐 했다?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힌두 학생들을 어떤 학생들이냐? Who had grown up with a more traditional image of the gods as wedded. 그러니까 어떤 혼인한 사이라는 그런 전통적인 이미지를 갖고 자란 학생들을. 자, 결국에는 지금 offend Hindu students 이 자체가 controversial에 대한 어떤 결과니까 이것도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요 디스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어떤 거 인디언 리터러처를 말하고 있으니까 두 내용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함축적으로 그 답은 C가 되는 게 맞죠. 오케이? 네.